감사의 일곱 가지 유익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참 추운 겨울인데 감기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 감기가 근데 갑작스럽게 고열이 나면서 기침이 자주 나고 하다가 괜찮겠거니 하고 약을 좀 먹었는데도 약이 별로 잘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 다음날 일어나서 봤는데 숨이 좀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그 엑스레이 이 좌측 그 흉부 폐 부분에 하얀 그러한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폐렴에 상당하는 그러한 그 증상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이것은 그냥 약을 먹고 치료할 문제가 아니구나 그렇게 하고 유명한 대학병원의 응급실로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응급실에 가서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그럴 줄 알았더라면 좀 아는 우리 동료 의사를 소개를 받고 했으면 좋은데 그럴 만한 그러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치료를 받으려고 갔는데 엑스레이 한 장 찍고 한 2시간 기다리고 또 레지던트가 와가지고 또 문진하고 또 1시간 기다리고 또 물이 좀 찼으니까 물을 좀 빼야 된다고 와서 하더니 잘 안 되니까 또 다른 전공의가 와서 하는데 예, 무려 이렇게 기다리고 엑스레이 찍고 피검사하고 이런 것이 무려 8시간이나 걸려요. 8시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점점 숨이 차가는 것 같고 또 응급실은 만원이고 병원에 입원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퇴원을 했습니다. 퇴원을 해서 집에 돌아오는데 이게 점점 이게 숨이 잘 안 쉬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는 지인을 통해서 다른 대학병원에 참 흉부외과 또 교수분을 아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날이 또 주말이 돼가지고 토요일이 돼서 다들 근무를 안 하고 그럴 때 아닙니까? 그런데 점점 숨이 차는데 그 숨이 찬 정도가 심해져서 나중에는 이제는 막 말을 이렇게 잘 못할 정도로 혼수 상태, 반혼수 상태 비슷한 그러한 상황 속에 들어갔어요. 이 아내가 깜짝이 놀라 차를 몰고 가는데 그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막 부산하게 CT도 찍어보고 했더니 양쪽 폐에 그냥 물이 꽉 차가지고 이대로 두면 생명이 위험한 그러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흉부외과 교수님이 보더니 이것은 즉시 물을 빼내지 아니하면 매우 생명이 위험하다. 뭐 이러한 그 말을 하면서 물을 좀 빼긴 빼야 되는데 이것이 전신 마취를 하면은 호흡 곤란 때문에 오히려 위험하게 되니까 그냥 맨정신으로 좀 해야 되는데 매우 통증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마취제를 이 몰핀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마약성 진통제를 맞고 수술실에 들어가서 그 엑스레이 그 유도하에 플루어로가 하는데 그걸 투시를 하면서 이제 물을 뽑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아픈지 말이에요. 뭐 상상할 수 없는 통증이 그 옆구리에 그냥 막 찌르고 한 곳만 찌르면 좋은데 물이 안 나오면 또 다른 데로 또 찌르고 이만한 바늘이 들어가서 찌르는데 막 이게 한두 번이 아닌데 40분 동안을 이 찌르면서 물을 좀씩 빼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통증을 웬만하면 저도 잘 참는 사람인데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막 어쩔 수 없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마치 이 예수님께서 정말 창에 찔리신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까 이런 생각이 저절로 나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면서 나도 주님의 그 고난의 만문제 일이라도 좀 경험을 하는 시간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기도하면서 참았는데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금방 그냥 일어나고 싶어요. 그만하라고.
그러나 그럴 수는 없고. 그런데 앞에 간호사 한 분이 오더니 제 손을 꼭 잡고 정말 같이 아파하면서 같이 눈물이 글썽이면서 손을 꽉 잡으면서 위로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감동이 되고 감사가 나오는지 모르고. 그러는 가운데 이 통증이 점점점 완화되고 웬만한 건 참을 수 있게 되는 그 놀라운 그 경험을 하게 된 것이에요. 바로 마치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주님을 위로하듯이 그러한 마음이 아니었겠나. 예. 마치 성령 하나님께서 옆에 계셔서 모든 것을 또 참고 견딜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을 부여하는 그러한 놀라운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누군가가 옆에서 고통을 당할 때 같이 울어주고 같이 손을 잡아주고 같이 아파하는 이러한 것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감사가 나오고 감격하게 되는지 모른다. 이 감동이 있다 이겁니다. 가장 위기의 순간에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순간에 나와 함께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 이것이야말로 정말 감사와 감동이 넘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하냐 하면은 이와 같이 감사라는 것이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다. 통증을 덜어주는 것이다.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위로하는 그러한 말 한마디가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엄청난 그 호르몬, 이 통증을 마비시키는 그러한 호르몬, 이러한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태도, 우리가 이 힘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중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이것은 돈이 들지 않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시간이 요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안 되는 시간이라 이거. 감사가 사라지고 있어요. 감사가 사라지게 되면 원망과 불평이 옵니다. 모든 것들이 다안 좋은 것만, 부정적인 것만, 어두운 면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는 그 불평과 원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까지 원망하게 되는 그러한 끔찍한 죄 범죄를 저지르고 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땅에서 헤맬 때 참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겠죠.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고 아침이 되면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오고 이러한 하나님의 보살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목이 마르고 조금 광야에서 헤매고 가던 길을 다시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이러한 것으로 인하여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여호수아 갈렙 외에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 엎드러지고 말았잖아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지척에서 바라보면서 모세도 운명하고 말았고 또 40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데 40년 동안을 광야를 헤매다가 모두가 다그 광야에서 뼈를 묻는 그러한 비극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원망과 불평이 있는 세상 참으로 앞을 봐도 뒤를 봐도 도대체 희망이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어떻게 감사하는 말입니까? 이렇게 누가 물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경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감사를 통해서 7가지 유익이 있다는 것이 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감사라는 것은 대인 관계를 좋게 개선하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를 많이 하는 자는 사람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문을 여는 것과 같다 이게. 감사가 없는 자는 문이 닫혀져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만 건네는 수준이 아니라 이러한 좋은 매너를 갖춘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감사의 마음을 보이면서 말로 표정으로 표현하는 것. 이러한 것이 바로 새로운 친구를 얻을 수 있고 좋은 대인 관계를 얻을 수 있는 첩경이 된다. 예. 이것이 바로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그냥 기분이 나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감사는 평소에 훈련이 필요하다. 이게 훈련이. 이 기독교 문화권인 구미 선진국에서는 아무래도 지금은 기독교가 많이 쇠퇴했지만은 그러나 문화적으로 그들은 까딱하면 감사합니다. Thank you. Dankeschön. Gracias. 이러한 것이 아주 입에 달고 있는 거예요. 입에 달고. 그것을 표현할 때 얼마나 분위기가 밝아지냐 이거예요. 참 부드럽고 분위기가 온화한 그러한 분위기로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의 그 문화권이 표현하는 것을 많이 너무 절제시켜요. 너무 마음속에 있는 거 말이야. 이렇게 나타내는 것좀 경박한 것처럼 생각이 돼. 그리고 잘 웃는 거. 우리 어렸을 때 웃을 때 이빨 보이면 너 이빨 보여? 하면서 그것이 아주 남자로서 말이야. 이렇게 실실 웃고 하는 거. 웃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것도 절제시키는 문화권에서 우리가 살았다 이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나 우리가 이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연습을 우리가 하는 것이 대인관계의 성공적인 대인관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있었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감사할 만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최소한 5가지 정도만 생각을 하라. 그리고 적을 수 있으면 좀 그걸 적어 보면은 더큰 효과가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감사에 대한 메모를 약 3주 동안 지속적으로 쓰게 되면은 이것이 바로 감사가 습관화가 된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감사하는 그러한 자가 되고 만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습관화가 되게 되면 이것이 석달 동안만 계속 쓰게 되면은 참으로 원만한 대인관계를 통해서 그 업무 수행 능력이 상승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직장에서도 인정함을 받고 또한 상사에게도 칭찬을 받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 그 심리연구소의 연구 발표에 의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 일이 잘될 때, 성공할 때 감사할 것이 아니라 감사할 줄 알아야 성공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도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항상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도 감사에 대해서 3번이 나오는 거예요. 감사에 대해서. 그러므로 대인관계가 여러분 성공적인 대인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감사합니다. 이 말을 좀 달고 살라 이거예요. 달고. 여러분 손해보는 것 같으세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감사에 인색한 사람이에요. 인색한 사람. 여러분 독일의 그 재무부 장관을 지낸 바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모든 일을 다 좋은 면을 본다고 그래요. 매사에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도 많은 공헌을 한 사람, 유명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었는가? 특별한 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젊은 시절 가난하게 살때 고생을 많이 할 때입니다. 한 번은 일하기 위해서 지방에 여행을 갔는데 돈이 없어서 그냥 제일 싸구려 여관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불이 났게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아니 신발이 없어져 버렸네. 아 이거 큰일 난거 아니에요? 세상에. 예? 이거 구두를 잃어버렸으니 나갈 수도 없고 또 다시 사야 하니 사려고 보니 사러 나갈 신발도 없는 거예요.
그만 화가 나서 어떤 놈이 내 신발을 훔쳐갔느냐 막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나같이 이렇게 가난한 사람 신발 다 훔쳐가게 버려두시나. 예? 이렇게 해서 하나님까지도 원망하게 됐다. 예? 그래서 그날 마침 주일이었는데 그 여관 주인이 이 창고에서 이제 헌 신발 하나 꺼내 주고 빌려주면서 같이 교회를 갑시다. 이렇게 권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못해 이 교회에 끌려갔는데 신발도 얻어 신었으니 끌려갔는데 이런 사람들이 막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전혀 그런 마음이 생기지를 않는 것이에요. 신발을 도둑맞은 것 때문에 화가 풀리질 않아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 보니 찬송을 하면서 막 감격적으로 눈물을 흘리고 또 감사 기도를 하는데 기도 드릴 때 또 눈물이 그냥 하염없이 흘리며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도대체 이 사람이 뭐가 이렇게 감사할 일이 있는가. 자세히 보니까 이 두 다리가 없는 겁니다. 이 다리가 없으면서 감사를 막 하고 눈물을 흘리며 감사한 거예요. 큰 충격을 받은 건 아닙니까? 자기는 신앙결에 잊어버린 거 인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화를 냈는데 이 사람은 세상에 두 다리가 없이 신발 신을 다리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 모습 참으로 후회가 되고 반성이 되고 회개의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부터 야 참으로 신발이야 없으면 또 사서 신으면 되는데 괜히 남을 저주하고 남을 원망하였구나. 하나님까지 원망하였구나. 그는 그곳에서 기도하고 매사에 나는 이제 감사하는 자가 돼야 되겠다. 이러한 결단이 생기게 되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매사에 모든 일에 있어서 성취가 있고 또 긍정적이고 좋은 점을 바라보고 바람직한 거 항상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칭찬하고 또 감사하고 이러한 과정의 대인관계가 성공적인 대인관계 이루어져서 결국은 독일의 내무부 장관까지 재무부 장관까지 되는 그러한 성공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에베소서 5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렇게 성경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비판하거나 어리석은 말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니까 감사에 대한 말이 98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얼마나 감사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좋은 면을 바라보고 또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 것을 매일 자기 전에 저녁마다 한번 다섯 가지 감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3일만 해도 아니 3주만 해도 습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개월만 하면은 자기의 모습이 자기도 모르게 변화돼요. 대인관계에 있어서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학자들의 연구 결과예요, 여러분. 그냥 생각해서 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거예요. 두 번째로 감사는 몸의 건강에 유익하다. 참으로 어떻게 해서 몸의 건강에 좋은 효과가 있는 것인가. 왜냐하면 감사하는 자들은 자기 자신의 건강을 잘 돌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감사치 않는 자보다도 먹는 음식도 운동하는 거 건강식계명에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수분도 많이 섭취하고 또한 운동도 하고 참 녹황색 야채와 또한 그 오메가 3, 오메가 6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는 등푸른 생선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운동요법과 이런 걸 통해서 자기 몸을 잘 관리하는
이게 감사하는 자가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함은 몸이 상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원망과 불평함은 자기의 몸을 학대하는 거예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돼서 남을 욕하고 원망할 때 그냥 자기도 모르게 맥이 빠지고 힘이 빠지고 혈압도 오르고 당뇨도 심해지고 혈액순환도 안 되게 되고 근육도 경직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건강에 신진대사 장애가 오지, 또한 성인병 오게 되지요. 또한 관절염과 척추관절, 고관절염, 무릎관절, 이러한 근육과 인대의 손상, 이런 걸로 인해서 염증 세포가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때 우리의 뇌에서 역사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감사는 불안이나 염려, 근심이 있을 때는 활성화되는 뇌가 뭐라고 그랬어요? 감정뇌라고 그랬어요. 뇌의 번영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할 때는 그러한 뇌의 번영계가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좌측뇌의 그 암뇌, 전두엽이라고 하는 것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랑의 감정과 정감과 활력과 이러한 것들이 경험될 때 거기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특히 감사할 때 많이 뇌의 좌엽, 전두엽이 활성화되게 되면은 심장의 박동수와 뇌의 주파수가 공명을 이룬다 이거예요. 조화를 이루어요. 그래서 그 뇌와 심장이 같이 공명을 이루게 되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모든 범사에 더 큰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의 평안이 온다는 것이 뇌과학자들의 그러한 연구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뇌 혈액량이 증가합니다. 특히 소뇌와 중뇌, 소뇌는 우리의 순발력을 발휘하는 것이요, 중뇌라는 것은 참으로 모든 숨통과 모든 이러한 신경들이 이 밑으로 내려가는 중요한 뇌죠. 그래서 거기에 충분한 혈액이 공급이 되다 보니까 엔돌핀이 활성화되고 면역이 증대가 되고 혈액순환이 잘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감사 많이 하십시오. 감사 많이 하면은 뇌 혈액이 많아지는 거예요. 혈류량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호르몬, 건강 호르몬, 세로토닌, 엔돌핀 이런 것들이 막 분비가 되고, 그리고 코르티솔이라든지 노아드레날린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은 줄어든. 그러니까 건강이 극대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감동될 때, 감사함으로 감동될 때,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 폐물이 찬 것을 그냥 아파서 통증을 일으킬 때 그 간호사가 내 손을 꼭 잡고 막 기도를 하는지 같이 신음하고 할 때 이 감동이 오더래. 감동. 이 감동이 올 때 어떤 호르몬이 분비가 되냐 하면 다이놀핀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네. 이것은 엄청난 진통 효과가 있는 거예요. 진통 효과. 뭐 말로는 엔돌핀의 약 4,000배가 넘는 진통 효과가 있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사실은 아닌 것 같고 그 학자의 그 논문을 제가 살펴봤는데 이 다이돌핀 한 이러한 그 호르몬은 몰핀보다도 약 6배 정도의 강력한 그러한 진통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몰핀이라는 게 아편 아닙니까? 그 몰핀 주사 맞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뭐 술 취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러한 마취 효과가 강하고 진통 효과가 강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감사할 때 뇌와 심장이 조화를 이루어서 마치 소리굽새를 땡 하면은 옆에 있는 그 바이올린의 그 공명이 울려서 소리가 나듯이 우리의 건강에 좋은 공명이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막 이 건강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매일매일 감사를 입에 달고 살아야 돼.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자녀를 주신 거에 감사하고 여러 가지 감사할 조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다이돌핀 이것은
우리 몸에 여러 가지로 좋은 효과가 있는데, 그 다이돌핀이 분비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감동이 있어야 돼, 감동. 근데 예를 들자면은 제가 스위스 친구 목사의 초청으로 스위스에 갔을 때에 그 내리자마자 참 감동이 오더라 이거야. 이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가 있을 수 있을까? 정말 그 알프스 산맥에서 그 산이 말이야 그 아주 하얗게 그렇게 얼음에 차 있는 산 밑에는 말이에요. 정말 에메랄드 같은 호수, 그리고 그 방목장에 있는 그 소들이 말이야 딸랑딸랑 하면서 그 목가적인 그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 감동이 오더라, 이게 감동. 예. 그럴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쁜 마음이 있어요. 황홀한 마음이 들잖아요. 이것이 바로 다이돌핀이 분비될 때 우리 몸속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를 볼때 얼마나 감동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랜드 캐니언을 볼때 얼마나 광활하고 거대한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을 볼때 얼마나 감동이 있습니까? 여러분, 중국의, 뭐지, 장계산인가요? 예, 중국에 있는 그 유명한 산이 있잖아요. 응? 그 장가계. 이 장가계를 볼 때도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그 장관, 이 자연의 장관을 보고 우리가 감동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럴 때 다이돌핀, 엔돌핀이 분비된다 이거. 예. 여러분, 다이돌핀이 분비되면서 스트레스를 잘 이기게 된다고 그래요. 우울증이 치료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은 맨 먼저 고쳐야 될게 감사하는 습관이에요. 감사를 계속 생각하면서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란 말이 thanks 아니야? 영어로 thank you, thank. 예? 근데 thanks란 말이 그 어원이 어디서 나왔냐? think에서 나왔다. think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생각하라. 여러분, 생각해보고 감사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감사할 조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응? 식욕을 정상으로 조절하는 다이놀핀. 혈액순환 조절하죠. 체온을 정상으로 조절하는 그러한 효과가 있는 것. 바로 감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감동이 일어날 때 우리의 몸의 건강, 마음의 건강이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항상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범사에 뭐 좋은 일에만 감사할 게 아니라 모든 일에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감사할 조건이 있다 이거는. 그것을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 감사할 조건을 항상 생각하고 감사해야 돼요. 자꾸 부정적으로 나쁜 거, 그저 안된 거, 미래에 대한 염려, 이런 생각하면 감사가 사라지고 만다 이거예요. 그러면 본인만 손해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 감사는 정신적인 건강을 좋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감정의 독, 질투, 좌절, 후회, 연민, 분노, 이러한 것들은 마음의 독성 아닙니까? 미움, 이러한 것들에 인해서 우리의 자신을 먼저 파괴시켜요. 세포가 파괴되는 거예요. 활성산소가 수천 배 순식간에 남을 미워하고 분노할 때 일어나서 자기의 유전자 세포를, 유전자를 갖다가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 활성산소라는 것이. 그렇게 돼서 암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수많은 스트레스를 계속 받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건강을 해칠 뿐만이 아니라 암까지 걸리게 되는 그러한 과정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막기 위해서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해독이 되는 거예요. 감사가 모든 감정의 독, 질투와 미움과 좌절을 쫙 해소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 감소하고 노화를 방지하고 기분을 좋게 하는 DHEA. 요새 그뭐 한동안 DHEA가 많이 들어있는 등푸른 생선을 많이 드세요.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그거 있으면 노화가 방지되고 근육이 막 생성이 되고 혈류가 증가가 돼서 혈액순환이 잘 되고 물론 이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과도하게 그걸 약으로 들면 안 됩니다.
음식을 통해서 적절하게 들면은 몸에 좋지만 가장 효과적인 것은 이러한 DHEA라든지 세로토닌, 다이돌핀, 엔돌핀 이러한 우리 몸에 좋은 호르몬이 분비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이 감사예요. 천만 번, 만만 번, 우리는 감사할 조건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거 들었지 않습니까? 등불 보고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셨고, 햇빛을 보고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일곱 날의 빛, 천국의 빛을 주셨다. 이것이 바로 치료의 광선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몸과 정신의 건강,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돈이 필요 없어요. 시간이 필요 없습니다. 참으로 좋은 약이 나오는 거, 이거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거, 이건 감사하는 습관인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감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또한 네 번째로 공격 성향을 감소시키는 거예요. 요사이 TV 보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 많아. 10대들이 그냥 막 무차별 그냥 친구들 막 때려서 말이에요. 응?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을 안겨주고 말이지. 예?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예? 이러한 공격적인 성향이 일어나는 것은 무엇이냐? 말이에요. 이것은 어릴 때부터 감사를 배우지 못한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삶이에요. 여러분, 켄터키 대학의 연구에 의하면 감사를 잘하는 사람들이 내게 불친절해도 그렇게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응? 노하지도 않습니다. 응?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이야, 조금만 불친해도 화를 펄컥펄컥펄컥. 이게 바로 감사할 줄 모르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나 감사하는 자는 조금 타인이 내게 좀 불친절해도 상관하지 않아. 그리고 동정심이 생기고 더 많은 관심. 아, 저 사람이 얼마나 괴로우면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므로 감사하는 자는 항상 마음이 너그럽고 관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노가 없어져요. 다니엘이 정말 임금께서 도장이 찍힌 것, 왕의 도장이 찍힌 조서, 기도하는 자, 일하는 자는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루에 세 번씩 동쪽 창문을 열어놓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다 이거예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결단하며 어떠한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감사를 잃지 아니하는 그 다니엘의 모습 우리는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를 많이 하면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난 요새 왜 이렇게 마음이 여유가 없이 그저 안 좋은 것만 보이고 짜증이 나나? 만약에 이런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의도적으로 감사를 생각하세요. 감사할 조건을 한번 가만히 따져보시면 된다, 이게. 네? 그러면은 여러분의 삶이 변화를 받아요. 또한 감사를 잘하는 사람은 다섯 번째, 잠을 잘 잔다고 합니다. 잠을 잘 자. 이런 심리 연구 저널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감사하는 생각은 잠이 드는데 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심리학 교수인 낸시 딕돈에 의하면 매일 밤 자기 전에 15분 정도만 걱정하는 것을 덮어두라. 마치 책을 보다가 책을 딱 덮듯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15분 동안만 멈추라 이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러면은 잠자는 효과가 훨씬 극대화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연구 결과입니다. 자기 전 15분.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염려에 대해서, 또 오늘 있었던 이러한 일에 대해서, 또 내일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 덮어둬야 돼. 십자가 아래 다 묻어버려. 그리고 15분 동안만 감사하라 이거예요. 감사하라.
그래서 세계에서 다섯 가지만 좀 감사할 것을 메모해보라 이거예요. 매일 자기 전에. 그리고 매주에 한 번씩은 누군가에게 공손하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해야 돼요. 직접 말로 전해야 돼요. 마음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찾아가서 그 사람의 눈을 바라보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감사의 이유를 말하면서 그 감사의 표현을 해보라. 이게 바로 불면증을 치료하는 특효약. 또한 매달에 한번 감사의 글을 써서 보내라 이거예요. 상대방에게. 근데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붙이는 것보다는 직접 쓴 글을 상대방에게 직접 전달하라. 이것이 바로 심리학 교수가 연구한 거에 의하면 그 불면증을 치료하는데 매우 효과가 있다는 것이 바로 감사의 표현을 구체적으로 또 사람에게 또한 직접 만나서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잠을 잘 자는데 아주 특효약이 된다.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예, 정말 그렇게 한번 시도해 보세요. 여섯 번째로 감사는 자존감을 높이는 거예요. 자존감. 여러분, 자존감이 뭡니까? 자기 자신이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나는 그래도 내가 존재하는 것, 나를 존중하는 그러한 마음, 이게 자존감이에요. 이 자존감이 없는 사람은 매사에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 금방 좌절하고 그냥 포기해버려요. 그냥 놔둬버리는 거예요.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조금만 비가 오고 홍수가 나면은 그냥 무너져버리듯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어려운 일 만나면 금방 포기해버려요. 그러나 반면에 자존감이 높은 사람, 드러난 사람은 어려운 현실을 만날지라도, 비록 허름한 옷을 입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자신은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 이러한 생각 때문에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에? 그래서 근데 그 자존감이라는 게 어떻게 생기는 것인가? 여러분, 감사를 통해서 자존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만큼 감사는 자기 자신의 위치를, 이건 교만하고 다릅니다. 자기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감이 없으면 절대 성취하지 못합니다. 자존감이 없이는 일을 끝까지 할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므로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한 자기 자신을 잘 사랑하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랑하는 얘기가 아니고 나의 가치를 존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것이 바로 감사의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를 많이 하면 자존감이 강해지고 또한 자기 자신의 성취욕이 또한 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라나면서 자녀들이 감사하기보다는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자란다면 자존감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아이들은 나중에 커서도 쉬 포기해보고 말아요. 낙심을 자주 합니다. 에이, 뭐나 같은 사람 뭐 되겠나? 뭐 그렇게 팔자로 태어났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금방 일이 좀안 되면 그냥 포기. 왜냐면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강한 군대, 이 자존감을 어떻게 군인들에게 세워주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요. 옛날에 제가 군대 생활할 때 그냥 막, 완전히 사람 취급을 안 하고 그냥 막, 빠따 때리는 거 그냥 다반수지 매일 맞았어. 그리고 그냥 막 훈련한다고 그냥 시궁창에 들어가고 말이야. 심지어는 그냥 화장실 그 뒷간 그냥 그 속에 빠져서. 그 훈련이래, 훈련. 그리고 잘못하면 그냥 총대로 그냥 막 때리고 말이야. 이렇게 하면 실제로 잘 움직이는 것 같지만은 전쟁에 딱 나면은
그게 전투력이 약하던데요. 이게 오히려 강한 군대가 안 된대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자기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그삶 속에서 정말 자존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자존감을 통해서 어떤 일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감사를 많이 하라. 그리고 자녀들에게 항상 감사를 가르치는 감사. 그게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그 몫을 차지하려는 것보다는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할 때에 그 자존감이 형성이, 건전한 자존감, 이것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 자, 그러면 일곱 번째, 여러분, 감사는 정신력을 강화시키는 경향이 있대요. 여러분, 감사를 통해서 스트레스가 올 때도 스트레스를 이기고 마음의 상처를 극복하고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감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베트남 전쟁을 통해서 그 전쟁에 있었던 외상성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 제 자신도 그 중환자실에서 죽음을 앞두고 말이에요. 그렇게 그냥 그 외상 트라우마가 이 트라우마. 지금도 병원에만 제가 의사 생활을 하면서도 병원만 생각하면 그냥 막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게 치유가 된 거예요. 감사,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가 나와. 그러한 사망의 골짜기에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고 건져주시고 푸른 초장에 니우시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생명이 죽을 몸에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주님의 부활의 권능이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치료해 주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가 나와. 또 작은 손으로 내 손을 꼭 붙들고 기도하며 위로했던 그 간호사의 모습에 너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보니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9.11 테러에서 그 충격적인 그 테러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외상성 트라우마가 있습니까? 그걸 조사해봤더니 감사를 많이 했던 사람들은 그 외상성 트라우마에서 치유돼요. 마음의 그러한 엄청난 중압감에서 자유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조건이 없습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아, 지붕이 내 머리에 있네. 이거 감사할 조건 아닙니까? 자, 냉장고 문을 열어보세요. 냉장고에 먹을 것이 있어?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 외출할 때, 아, 신을 보니까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신이 몇 켤레가 있네. 얼마나 감사해요. 통장에 돈이 있고 내 개인 컴퓨터가 있어? 얼마나 감사해. 이렇게만 돼도 여러분, 지구상의 3분의 2보다도 더 부자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면은 감사하지 않을 수요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문을 열때새 소리에 감사하고, 자녀들을 볼때 사랑하는 자녀를 주신 거에 감사하고, 어린 시절을 동안에도 참 돈을 벌기 위해서 생활 전선에 나가지 않았던 것에도 감사하고, 건강 주신 거 감사하고, 우리는 감사할 조건이 널려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금 현재 상황이 그 전쟁에 대한 공포, 매우 불안하고 힘든 상황이, 그러나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전쟁을 막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섭리,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먼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골로새서 3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평강이,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린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주님을 바라볼 때 죄의 짐 사라지고 주의 평안이 임한다 이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 세바스찬 바하의 하나님께 감사하자라는 칸타타가 있어요. 29만 칸. 얼마나 저는 그걸 즐겨 듣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감사의 마음이 있으면은 하나님을 자연적으로 찬양하게 돼.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감사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해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감사할 때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전 5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다섯 가지 감사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잠자고 일어났을 때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일곱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대인관계가 좋아집니다. 감사하면 몸의 건강이 회복이 됩니다. 감사하면 정신적으로 강해집니다. 감사하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온유하는 거요. 감사하면 잠을 잘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감사는 스트레스를 이기고 정신력이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